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파산한 미국의 중소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은 자회사인 이 플래그스타 은행이 시그니처 은행에 보유한 거의 모든 예금과 그리고 일부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20일부터 시그니처 은행 지점 40곳을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산 규모로는 시그니처 은행 자산 384억 달러를 인수하게 되는 건데요. 대출 600억 달러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예금 40억 달러는 법정 관리 상태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플래그스타의 은행에 인수된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을 보험 한도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생긴 새 은행, SBB와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은 모두 새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됐는데요. SBB는 미국 규제 당국이 분할 매각에 나선 상태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UBS에 그리고 이 시그니처 은행은 뉴욕 커뮤니티 은행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들 새 은행에 묶인 자산이 2,783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UBS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에서는 UBS의 이번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UBS에 대한 투자 은행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산업적 효과가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4.8달러로 상향했는데요. 상승 여력을 36%가량 바라본 수준입니다. 이어서 제프리즈는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들이 이 보유 주식 약 22.5주당 UBS 주식을 한 주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거래 자체가 UBS 주주들에게는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이번 인수가 확정된 직후에 유럽은행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관련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메타가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첫 2차 감원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이 9천 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미 1만 8천명 규모의 정리 해고를 단행했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비슷한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추가 구조조정 역시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에 따르면 올해는 연간 계획의 가장 큰 목표로 장기적인 주요 고객 경험에 강력한 투자를 하면서도 더 날렵해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이 날렵해지는 것이라는 점이 비용 효율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아마존의 클라우딩 컴퓨터, 인적 자원 그리고 광고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변화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메타와 아마존이 2차 구조 조정에 나선 가운데 애플도 비용 절감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감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각각 1만 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여태까지 단행한 것에 비해서 조금 다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의 CEO인 팀 쿡도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애플은 강도 높은 비용 절감 조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통상 1년에 두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던 이 직원 보너스를 앞으로는 10월에 한꺼번에 지급해서 회사에 조금 더 현금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홈팟을 포함해서 가정용 IT 기기는 출시를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부 팀에 한해서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그리고 출장의 경우에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소 횟수를 감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으로 애플 내에서는 조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원 조치를 단행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